시작했어? 아, 이 제품은 폴드 싱글 버전입니다. 이제 제품을 언박싱 하게 되면 요런 상태로 들어있고요. 자, 골드핀 먼저 빼주십니다. 골드핀은 버튼을 누르고 빼주시면 되고요. 핸드포스트를 쭉 올려서 이 구멍에 또 눌러서 구멍을 찾아서 이 핸드포스트를 흔들어 주면서 넣으면 잘 찾아서 들어갑니다. 끝까지 넣어주시고 뒤에는 여기 골드핀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데 버튼을 누르고 빼서 이렇게 이렇게 던져줘도 돼요. 타이어 때문에 던져줘도 이렇게 끼고. 그다음에 한 가지 팁은 이 발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들어올려줘요. 이렇게 들어올려주면은 이 구멍이 여기 원래 있는 3대의 구멍과 이렇게 맞아야 돼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고 이 구멍에다가 맞춰서 넣어주면 넣어주고 이렇게 발등을 살살살살 움직여서 이 유격을 맞춰서 넣어주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은 폴딩이 이제 스탠드가 됐고요. 자, 이 부분은 뜯어주십니다. 뜯어주시고 자, 이 렌치 3mm 렌치가 이렇게 동봉됩니다. 이 부분을 풀어주시고요. 엔진바를 여기 위치해 주시고요.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쌓고 자기 몸에 맞게 요걸 조금 이렇게 맞춰서요. 렌치로 폴드 싱글은 이렇게 카본 일자바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폴딩 핸들바는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에는 뒤쪽으로 잡고 끝까지 힘을 가해서 체결을 합니다. 너무 세게 하면 안 돼. 적당한 힘으로 텐션을 본인이 맞춰가면서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 이게 이제 언박싱입니다. 아직 찍고 있어? 열심히 하고 있나? 지금 우리 신형 컨트롤러 LCD가 지금 이 형태로 지금 출시되고 있고요. 켜는 방법은
S맥스를 제외한 모든 그 상품들이 같습니다. 노란색 버튼을 전원 일단은 내부 전원을 켜주고요. N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지면 전원이 켜집니다. 전원을 끌 때는 그냥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. LED 버튼으로 얘기해. LED 그냥 얘기를 하라고 그냥. 이건 LED 켜는 거고. 얘는 듀얼인데? 그건 또 달라. 여기서 얘기하면 그냥. 그 LED 켜준 것만 해서 내가 딸 거야. 폴드 싱글 제품은 자 노란 버튼을 누르시고 N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 켜주시고요. 여기 보면 라이트 버튼, 경적 버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빨간색 버튼은 로고 LED를 켜는 버튼입니다. 킥스탠드를 먼저 올려주시고요. 마찬가지로 발등을 킥보드 밑으로 넣어주시고 발등으로 얘를 받쳐줍니다. 그리고 버튼을 눌러주시고 발등으로 힘을 발등에 힘을 줘서 제품을 살짝 들어준 다음에 요 골드핀을 이렇게 빼줍니다. 그럼 제품이 뚝 떨어지지 않겠죠? 그 다음에 살포시 내려놓고 이 바퀴를 폴딩해줍니다. 그리고 이 골드핀은 다시 이곳에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앞에 골드핀은 눌러서 이걸 빼주는데 잘 안 빠지게 되면은 이 핸드폭스를 흔들어서 이렇게 유격을 맞춰주면은 잘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핸드폭스가 이 정렬이 일렬이 잘 되게끔 합인하고 손이나 뭐 다른 이물질이 껴지 않게 안전하게 보시고 천천히 내려주면 됩니다. 끝까지 내려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끼워 넣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나 여기를 잡고 이렇게